좋았습니다. 예. 기이한 심해 생물 월드컵이요? 기이한 심해 생물 월드컵. 반응 안 좋으면 다른 거 해야 되고. 있네요, 바로. 볼까요? 그것도 있어요. 가장 되기 싫은 심해 생물. 가장 되기 싫은 심해. 아, 이건 너무 유치해. 심해생물 월드컵 내가 지금 봤는데 그냥 못생긴 애들 뽑는 거야. 그냥 못생긴 애들 뽑는 거야. 가장 소름 돋는 심해 공포증 사진 월드컵도 있어. 그런 거 좋다. 그 공포는 상상이 만드는 거거든. 상상력이 가미되면. 컨트롤 C를 하는데 왜 이런 소리가 나? 왜 이래? 지금 전화하셨나요? 모르겠다. 복사만 잘 되면 됐지. 가장 소름 돋는 해양 공포증, 심해 공포증 사진 월드컵. 토할 것 같아. 나 그냥 이거만 봐도 토할 것 같아. 빙하, 계곡. 가운데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운데로? 예. 나도 뭔가 빙하가 무서워. 완전 허옇잖아. 밑에는 껌껌하고 거기다가 뭔가 갇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 익사 배. 이 배가 더 무섭다. 여기 밑에 그 사진 유명하잖아. 졸라 거대한 그 괴물 같은 거 있는 거. 배 사슬 vs 바다 안에서 보는 파도. 사슬이지. 낭떠러지 블루홀 다이빙. 똑같은 거잖아. 블루홀 다이빙. 검은 수영장. 오, 개무서워 이거. 검은 수영장. 이게 타일을 파란색으로 깔아놓는 이유가 있대요. 아래가 비추니까. 근데 타일을 검은색으로 깔아놓으면은 검은 수영장이 되는 거야. 개무섭지. 발바닥이 닿아도 무서워 이거는. 사진 하나같이 정말 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 소용돌이, 검은 수영장. 소용돌이. 검은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 검은 바다. 그리고 경계, 바다. 빠짐, 깊은 물. 빠짐이 더 무섭다. 해수욕장, 깊어짐. 깊어짐이 무섭지. 홀, 상어. 아까 그 블루홀 다이빙이랑 똑같은 건데 홀이 더 무섭지. 그 상어는 별로 무섭지가 않아. 상어는 사람들이 그 영화 같은 걸로 좀 그게 저 있어서 그러지. 상어는 그냥 저 물장구 치다가 발로 그냥 콧잔등 한 대 빵 때리면 도망가. 상어는 그렇게 무서운 애들이 아니야. 상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되게 많이 해. 예전에 어떤 그 유튜버가 실험을 했거든. 상어는 그렇게 무서운 애들이 아니야. 간혹 이제 약간 걔네들이 주식으로 먹는 바다사자나 물범이나 이런 애들이랑 사람이랑 헷갈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피를
찔끔 흘려도 그 냄새까지는 못 맡는데 사람들이 상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 다리에 예를 들어서 발 뭐 발바닥에 상처 같은 게 좀 나가지고 그 피를 질질 흘리는 상태에서 바다에 이제 피가 이제 퍼지면서 그 냄새를 맡고 상어가 졸라 멀리서 막 온다 그러잖아. 그 개구라임. 그거 실제 테스트를 했어. 사람의 피를 뽑아갖고 바다에 뿌리는 거랑 소, 돼지 피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는 거랑 테스트를 했는데 확실히 소, 돼지 이 피에 가축들의 피에 반응을 많이 한대. 그쪽으로 상어들이 엄청 많이 몰리고 그 사람 피 쪽으로는 몰리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오해할 필요가 없어. 상어는 좀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좆밥이야. 상어는 좀 좆밥. 진짜 무서운 건 여러분들 상어보다는 걔네들이 무서운 거야. 그 해파리 같은 애들. 걔네들 독 있잖아. 그 투명해갖고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수영하다가 걔네들 잘못 발로 툭 쳐가지고 걔네들 촉수에 살짝 닿아가지고 그 쏘이면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밀려오면서 그 독이 퍼진단 말이지. 막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대잖아. 파도, 도로, 파도. 와, 이거 되게 기괴하다. 워터 슬라이드, 우물. 우물이 좀 무섭다. 답답한 느낌이 들고 많이 오염됐을 것 같고 이 뭔가 이 물의 온도도 상상이 되고 되게 냄새 날 것 같고 비위생적이고 막 밑에 뼈 조각들 졸라 많을 것 같고 우물이 너무 무섭다. 우와 바다 싱크홀 미친 거 아니야? 바다 싱크홀은 진짜 어우 너무 무서운데? 상상해봐. 이게 바다 싱크홀이 딱 생겨가지고 막 물 막 빨려 들어가는데 거기 막 나오려고 막 졸라 헤엄쳐. 개무서워 싱크홀. 바다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 무서운 거 상어밖에 없어. 상어 달려올 때 팔로 그냥 푹 치면 돼. 발바닥으로 그냥 저 상어는 카프킥 한 대 정도로 그냥 제압할 수 있어. 이렇게 발장구 치다가 상어 가까이 다가. 상어 코 부분은 그냥 갔다가 빅풋 킷으로 그냥 가슴팍 차듯이 빵 때리면은 상어 바로 도망가지. 싱크홀. 고래, 해초. 우와! 야, 해초 미쳤다. 채팅창 잠깐 치워볼게. 이거 좀 많이 좀 무서운데? 와, 해초 미쳤다. 뭔가 여기 감기면은 좆될 것 같은 느낌? 고래 울음소리 들어보라고? 그 고래 어제 짝짓기 하는 영상 봤잖아 우리. 소리 듣기 좋던데? 고래 소리 들어봐. 소리 좋잖아. 근데 이만큼 큰 고래가 뗏목 밑으로 이렇게 싹 지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오 홀리 쉣. 예. 꼬리치기로 한 대 퍽 치면은 뗏목 뽀개지면서 그냥 오 그 공중에 붕 뜬 생각 순간 했는데 해초도 뭔가 무섭다 이거. 해초 되게 무섭네.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고래. 고래 개무서워. 해초 구역. 세상에서 가장 깊은 수영장. 와, 다이버들 그 테스트하는 그런 거잖아, 이거. 해초에 막 몸이 감겨서 죽는 상상. 해초 같은 거 잘못 보고 옛날 사람들이 약간 좀 물귀신 같은 거 상상해내지 않았을까? 귀신은 없지. 근데 해초가 좀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사람 머리카락 같거든.
이제 물 속에서 흩날리는 그 모습이 해초 좀 무섭다. 해초 다리 vs 맑은 호수. 야, 난 다리는 그닥 무섭지가 않아. 해남 땅끝 마을 가면은 이런 거 볼 수 있거든. 아니 가까운 저기 대부도 같은 데만 가도 밀물 썰물 때가 있어갖고 그 조수 간만에 차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열렸을 때 조금 물 찰 때쯤에 그때 나가면 스릴 있고 재밌어. 뛰어다니면 재밌지. 물이 빠를까 내가 빠를까. 재밌어 이거. 다리는 재밌어. 이건 재밌고 맑은 호수가 개무섭네. 아, 투명하고 오염되지 않은 이 투명한 이 물이 너무 무섭다. 맑은 호수. 계단 대 심해 공포증. 계단은 사실 뭐 심해 공포증. 뭐 끝났어 벌써? 에잉? 짜게 식었네. 노잼. 짜게 식었어. 뭔가 부족해. 더 뭔가 약간 상상력을 더 가미시켜갖고 개무섭게 만드는 게 있어야 돼. 세계의 심의 깊이 체감. 오, 이거 방금 자리 올려주셨네. 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7m, 14m. 약간 우주 넓이 보여주듯이 지구 크기 묘사하는 그런 영상처럼 해저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주네. 가슴이 먹먹하다. 점점 온다. 아, 수압 온다. 수압. 아, 가슴 답답해. 어떡할 것 같아. 점점 압박이 온다. 와, 에펠탑. 에펠탑이 잠겨버려. 근들갑 떨지 마. 오, 쉣. 고요해진다 이제. 부르즈 할리파, 세계 제1의 고층 빌딩. 와, 이제 1km 이상 왔어. 빛이 아예 이제 안 들어오는 곳이야. 빛이라고는 없어. 그냥 암흑 자체야. 조용하고 고요해 이곳은. 여기에 이제 있으면 사람 터지지. 그 수압 때문에 사람이 그냥 내가 느끼지도 못할 고통이야.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그냥 터져가지고 사라져버려. 잔해물로 남는 거지. 그럼 이제 각각류들이 와가지고 이제 내 잔해물을 먹는 거지. 사람이었던 것이 돼버리는 거지. 여기 들어가면은. 와, 타이타닉 침몰 깊이. 이제 여기까지 왔어. 타이타닉 침몰 깊이까지. 와.
shit. 아니 지구 이렇게 보니까 지구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네. USS 존스턴 침몰 지점의 깊이. USS 존스턴은 뭐야? 가장 깊게 빠진 게 타이타닉 아니었나? USS 존스턴? USS 존스턴이 뭐야? 아, 더 깊게 빠진 게 있었구나. 전쟁 때 철수 허가마저 거절당해 그들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았다. 그나마 일본 함대에는 항모가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항공 전력에서는 우세했으나 군함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철갑탄이나 어뢰가 아니라 지상 공격용 폭탄과 대잠용 폭뢰를 탑재하고 있었고 전투 시작 20분 뒤 어뢰가 명중하며 함수 부분이 어뢰에 말 그대로 날아갔으며 어뢰에 맞아서 9만원 적극 전선에서 이탈했다. 이후 수십 년이 지난 2021년 어떤 탐험가에 의해서 심해 6,500m에서 발견됐다. 배가 너무 깊은 곳에서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격침돼 갖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거 아니야. 다 죽었겠네. 와, 처음 알았어. 난 타이타닉이 제일 깊게 박힌 건 줄 알았는데. 7km 밑으로 들어가고 존스턴 밑으로는 뭐가 발견된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게 이 정도의 깊이다라는 것만 설명돼 있지. 상하를 반전시킨 에베레스트의 깊이. 바티스카프 트리에스테 1960년 사상 최초의 해저에 도달한 1911m 태평양 최심. 여기를 이제 마리아나이고라고 하는구나. 와, 마리아나 해구보다 더 깊은 게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보다 더 깊은 건 없지. 가슴이 뭔가 답답하다. 찾을 수가 없다. 지금 현대 그 기술로는. 오. 심해 공포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더 뭐 없어요? 심해 공포요? 네. 오, 있어? 사진이나 영상들. 오, 하나 더 볼까? 쇼츠로 심해 공포로 봤던 그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넣어놨어요. 아, 있어? 네. 오케이. 아, 이거 아니잖아. 아직 링크 안 준 거야? 아니, 그 게시. 아, 이거 게시. 심해 공포 테스트.
와, 쉣! 아! 아, 가오리 떼 개징그러. 와, 쉣! 커세어 같아, 커세어. 아이, 징그럽지 않아? 우, 쉣. 와. 아, 이거 실제로 있는 섬이잖아, 이거. 이렇게 무섭게 묘사했으니 사람들이 상어를 무서워하지. 상어는 사실 진짜 족밥인데 답답해. 진짜 메갈로돈이라 그러지. 메갈로돈, 어, 고대에 있었던 걔네들도 발길질 한 방이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도망가지. 겁이 많아, 어, 얘네들이. 이거는 너무 크고 그냥 일반 상어 정도면은 그냥 땅콩 한 대면 가. 어, 가까이 오면은 그냥 뭐 가까이 와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어, 그냥 땅콩 한 대 똑 때리면 그냥 간대니까. 아, 쉣. 거대. 우, 징그러. 거대의 파리, 거대의 파리. 아, 어렸을 때 봤던 심해공포증 치면은 구글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진이 아마 이걸 거야. 코즈믹 호러, 어, 뭐 크툴루시나 막 이런 데 나오는 거잖아. 고구마 괴물 오랜만에 보네. 와, 씨앗, 이게 제일 역겹다. 와, 컨셉샷 지린다 이거. 아, 너무 싫어. 와, 미쳤다 이거. 뒤에서 오는 애가 미쳤어. 아부찐 마령님. 아,
아니 심해 관련으로 뭐 게임 같은 거 없나? 그런 거 있으면 진짜 흥할 것 같은데. 아 서브나우티카는 난 해봤는데 막 그렇게 막 심해 공포증을 유발하진 않아. 어. 다른 것도 있어? 이거 처음 봐. 와, 쉣. 이건 별로. 좀 귀엽게 생겼어. 아, 눈깔 사진이 제일 지린다. 뭐야 이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심해 안에 이렇게 막 거대한 막 거대 석상 같은 게 발견된다고 생각해 봐. 나중에 우리가 몰랐어. 지금까지 인류가. 근데 이런 게 발견돼.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는 진짜 학계에서도 답을 못 찾는 것 중에 뭐 지금 피라미드는 말 그냥 빙산의 일각이야. 어, 이건 진짜 그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지. 아, 이런 거 안 나오나? 심해, 심해에서 이런 거 안 나오냐? 응? 같아. 아, 토할 거다. 나 지금 안 되겠다. 지금 뭔가 약간 간질 증상 올라 그래. 아, 나 이제 심해 공포증 진짜 심하거든요, 제가. 어, 이제 토할 거 같아, 진짜로. 오, 역겨워. 너무 역겨워. 오,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심해 공포는 그만하자. 아, 그 막 숨이 턱 막히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 거 같아. 그 이 경외감이 크기가 남다르잖아. 어. 미스테리 한다고 했더니 무슨 근들갑 쇼하고 있냐고. 그거는 님이 핸드폰으로 봐서 그래. 내 방송 화면을 100인치 TV로 보잖아? 4K로 보잖아? 그러면 차원이 다를 거야. TV로 내 방송 빨리 봐봐. 어. 네가 핸드폰으로 봐서 그래. 어. 또 있어? 네, 많아요. 어, 진짜? 아, 왜 항상 스킨 그 스쿠버가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올 건데 이번엔? 에이, 뭐야 이건? 초보가 만들었네. 와, 미쳤다. 애기 꼴뚜기. 아빠 꼴뚜기. 오 마이 갓. 와, 졸라 역겹다. 이게 그 코즈미 고로야.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공포. 어마어마한 그 경외감이 드는 그 공포. 그것이 바로 코즈미 고로지. 한때 이 장르에 엄청 빠졌었는데. 인간이 어찌 할 수가 없는 거. 어우, 개징그럽다, 이거. 아, 이제 그만 봅시다, 여러분. 진짜 토할 것 같아. 어, 토할 것 같아.